존경하는 우리 영혜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집회가 불법 집회임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 심지어 김종량 의원님 경찰로 재직하시면서 가장 잘 아실 만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불법 신고냐 아니 불법 집회냐 아니냐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물며 미신고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경찰이 그렇게 무장하고 방호복을 갖추고 집회 현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2015년,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시고 또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했던 경찰의 옛날 버릇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는 좀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이 아주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권, 헌법상에 보장되는 기본적인 자유권인 집회 시위의 권리를 이런 방식으로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탄압하는 것은 저는 행안위원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백남기 농민의 죽음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의 사과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행안위에서 추가적인 대책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집회가 정권 퇴진 운동이든 사회 분란을 조장하는 집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집회 시위의 권리는 헌법으로서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해당 사안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회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가량 살고 왔던 경험에 기초해서 말씀드려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는 특히나 선진국들은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싶은지를 집회 당사자들이 정합니다. 경찰한테 통보만 하는 거죠. 나는 백악관 정문과 동문과 서문을 거쳐서 후문으로 행진을 할 거야라고 하면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것은 집회 주최 측이 그려놓은 선에 맞춰서 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과감한 공권력 집행을 미국에서 하죠. 총기까지 있는 나라니까요. 하지만 어디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집회할지는 집회 주최자가 정합니다. 이게 프리덤 오브 스피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밤새 가갖고 막 새벽에 등록을 하고 이 정서가 내 장소인 이 장소인 아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신고하고 관리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전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어떤 집회는 허가하고 어떤 집회는 허가하지 않는다? 경찰이 뭐라고 그런 권리를 줬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적으로 집행하는지를 먼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늘 사과를 받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찰청장이 지금 어떤 자세로 공권력을 행사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서울경찰청장 때 질의를 했고 지난 전체 회의 때도 다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영상 잠깐만 볼까요? 청장 이 영상 이제 보셨죠? 책임자 어디냐? 네, 이제 꺼주세요. 네, 아니라고 하시니까 끄겠습니다. 자, 청장님, 청장에게 확인해 주실 것은 네. 뭐라고 했냐면 청장이 방패를 들고 걸었다. 그러니까 저것은 진압이 아니라 걸은 행위다라고 했는데 저걸 걸었다라고 지금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진압을 경찰청장이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경비계장은 서울청의 경비계장 그렇게 답변을 했고 경찰청장은 아직 못 봤다라고 회피했는데 이제 봤을 테니까 위원장님 좀 종합적으로 한번 좀 들어보시고 경찰청장이 사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 의원님들 이야기 들으셨는데 이제 좀 청장님의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조은희 의원님까지 이야기 듣고 이야기 진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한 전체 회의에 앞서서 경찰청장이 사과 안 하면 이 회의 안 할 수도 있다고 윽박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지금 공권력을 완전히 짓밟겠다는 의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죠.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서 전 차로를 점거하려다가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밀어붙였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11명이 체포됐지만 참가자들은 적반하장으로 폭력 연행 운운하면서 경찰서 앞에서 석방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때 주말에 어떻게 했냐? 집시법상 절차를 다 준수를 하고 종결 처분을 요청했고 해산 명령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열자고 한 것입니다. 통로를 개척한 게 강경 진압이고 이런 강경 진압 때문에 예산안을 하는 전체 회의를 할 수가 없고 경찰청장이 사과 안 하면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 제1야당이 민주당이 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 민노총은 이른바 촛불청구서를 내밀며 불법 점거와 폭력 시위를 일삼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 불법 시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행태가 한동안 줄어들기도 했지만 지금 민주당은 지지난 토요일 매주 도심 장애 집회 시위를 하면서 30만이 모였다, 20만이 모였다 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열어가고 있는데 그까진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하시는 거. 그렇지만 예산안 전체를 볼모로 민주당의 우리 당의 강경한 어떤 지지자들은 방탄 집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해받지 않도록 지금 의사진행 발언 이따가 좀 머무시고요. 왜 경찰청장한테 사과를 받아야 전체 회의를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위원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